하냐면 펴보시죠.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러뜨리고 내몸 전체를 상대방의 팔에 매다는 느낌으로 툭. 예. 이번 동영상에서는 고전 태권도에 있는 팔꿈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꿈치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기술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대동기라는 기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 이번 설명에서는 우리 정근표 교수님께서 상대역으로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겨루기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기술이 가정하는 상황은 이겁니다. 저는 싸울 의지가 별로 없어요. 예, 싸움을 피하고 싶고, 근데 이제 정근표 교수님이 그 배우 역할을 하시는 그 악당은 나를 이제 먼저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괜찮아 하다가 이제 때려주십시오. 예, 이렇게. 여기서 앞굽이 얼굴 맞기로 상대방의 얼굴을 막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초보자들한테 이 대목이 가장 어려워요. 모든 호신술의 기법은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죠. 상대방이 갑자기 때리는데, 일단 상대방을 이렇게 막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꺾는 거야. 근데 사실,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운 건 이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막느냐고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있느냐고요. 막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지. 예.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어려운데, 일단은 저도 그 대목은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드려야 될게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태권도의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대목은 팔꿈치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수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 기법을 터득하고 싶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꾸준히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한 다음에 다른 동영상을 추가적으로 봐서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은 태권도 문화연대 단체 수련 때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수련을 하시면서 교정하시면 더욱 좋겠지만요. 예, 멀리 있으시면 찾아오기 힘드시면 다음 동영상을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얼굴로 막았다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예. 공격을 해주시면 예, 막았습니다. 막았죠? 그럼 여기서 팔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서 동작이 앞발이 좀 어려운데, 예, 앞발이 살짝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 팔을 내두 팔로 감싸 안는 느낌인데 막았던 손이 상대방 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팔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가서 감쌌던 오른손이 내 팔꿈치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거를 쭉 감아 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어서시면 안 되고, 낮은 자세는 절대적으로 항상 모든 기술에서 중요합니다. 고전 태권도에서는 그러해요. 그래서 말을 올리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꺾어내죠. 돌립니다. 예. 그러면은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버틸 경우에 팔이 이제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동작을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의 팔을 막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 초보자들이 너무 복잡한 동작이라서 따라하고 연습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중간 부분부터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좀 수월한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어렵게 재미없게 수련을 하지 않으시려면요. 자, 그럼 어떻게 수련하느냐? 공격자는 팔을 내밀어 줍니다. 예, 팔을 내밀어 주시고. 그래서 수련상 여기서부터 막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동작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눈은 항상 상대방의 손을 보시면 잠깐이라도 손을 보시면 안 되고 상대방의 눈을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공격자는 그냥 수련의 목적에 맞게 공격자는 연습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십니다. 그래서 손은 그대로 두시고 하나, 예,
둘, 셋, 넷, 섯, 섯.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손을 내밀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연습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오른손이 반드시 들어가 왼손의 팔꿈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가 되었죠. 예, 여기 익숙해지면 자세를 낮추면서 상대방에게 밀어 올려야 돼요. 이렇게 밀어 올린 다음에 팔을 꺾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비트는데 허리를 돌리시면 안 되고 몸통 자체를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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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연습 단계는 이 단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예, 상대방 연습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면 그 수련에 불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꺾는 단계에서 넘어지기 전에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할 때 초보자들에게는 제가 주먹을 펴지 않고 주먹을 찐 상태에서 기술을 쓰기를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손을 펴면 어떻게 되냐면 기술이 더 쉬워져요. 쉬워지는데 주먹을 찐 상태에서는 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먹을 찐 상태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면 실제로 손가락을 폈을 때 거의 실패 확률이 줄어듭니다. 근데 평소에 손가락을 펴고 하다가 손가락을 펴고 하면 팔 자세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효과가 있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좋은 반응을 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기술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 생각보다 잘 안 부러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숙달하고 그리고 정확하지 않을 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려면 조금 어려운 상태에 주먹을 펴지 않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팔 자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상대방이 저항을 해주셔야 돼요. 예. 상대방이 저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주로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저항을 하면 팔을 뺍니다. 예, 요렇게. 이 팔을 빼는 것을 내가 막아야 됩니다. 팔을 뺄 수 없도록 해야지 자세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올리면서 팔을 두 팔꿈치를 안쪽으로 조아야 돼요. 좋고 배도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지점이 좁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은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팔을 뺄 수가 없거든요. 팔꿈치를. 그 상태에서 허리 엉덩이를 돌리고 엉덩이를 돌리면 발이 돌아가고 이렇게 돌려서 부러뜨리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팔을 조아서 했을 때 상대방이 팔을 뺄 수 없으면 힘으로 버티거든요. 힘으로 버티면 어떻게 되냐면 이 힘으로 버티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느냐 하면 내 자세를 낮춤으로서 막습니다. 여기서 팔에 힘을 쓰시면 안 되고 이 팔을 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낮춘다는 것은 무릎을 굽혀서 내 몸 전체를 상대방의 팔에 매다는 느낌으로 툭 예. 그러면 상대방의 힘이 축 빠지면서 저항이 약간 멈추면서 그 무력화돼요. 그때 부러뜨리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완벽한 기술의 몇 가지 단계예요. 연습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연습이니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인 요 상태. 요 상태. 무릎이 낮아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대방이 막았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상태가 되고 주로 상대방이 내가 기술이 굉장히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동작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이 상태에서 조을 필요 없이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리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좋아서 빠지려고 하면 기초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일단 빠지는 걸 막고 빠지는 걸 막으면 상대방의 동작은 정지를 해요.
그때 부러뜨리는 거죠. 자, 이때 초보자들이 겁내는 것 하나 약간의 불필요한 걱정이긴 하지만 이해를 통해서 상실을 시켜야 됩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막았다. 초보자들이 뭘 걱정하냐면 이 주먹을 날 때리면 어떡하지? 난 한 주먹에 모두 집중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오는 주먹을 때릴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이 어깨가 빠지지 않는 한 저 주먹은 뭐 아픈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실제 상황에서는 충격을 줄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저 오른손 주먹을 쓰려고 하면은 마찬가지 자세를 매달아서 제압을 해주고 틀면은 왼쪽 주먹은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휘두를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자, 이 기법이 태권도의 발걷기 기법에서 가장 기초적인 건데 좀 어려워요. 자, 이 기법을 중심으로 일단 연습을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을 상쇄시키는 몇 가지 대안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수련 방법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막았다. 상대방이 내가 팔꿈치를 빼려고 할 때 빼지 못하도록 내가 막으면 어떻게 하냐면 힘이 좋을 때 이걸 펴려고 해요. 내가 부러뜨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펴보시죠.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러뜨리고, 그래 이걸 부러뜨리려고 하면 여기 이제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굽히게 됩니다. 예.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예,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부러뜨립니다. 이런 변형 응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본 기술, 기본 팔꿈치 꺾기 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지만 기술이 정교해만 먹히는 기술이 있는데 십자 돌려 꺾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팔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상대방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들어가면 쉬운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내 동작이 나한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조금 어려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선체로 부러뜨리죠. 어떻게 부러뜨리냐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긴 돌적이 자세를 하기만 하면 여기서 선 상태로 뚝 부러지게 돼 있어요. 부러질 것 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다치기만 하고 기술은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동작의 변형인 이 동작에서 이렇게 꺾었는데 이 꺾인 동작 자체를 처음부터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 동작의 응용이에요. 이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합기도류와 비슷한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이제 팔꿈치 기법이 이제 대동기라고 제가 부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해서 이렇게 꺾는 거죠. 네. 고전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팔꿈치 기술들의 전부고 그 외에 좀 더 과격하게 나가자면 유도나 주짓주에도 있는 암바 기술을 태권도에서도 사실 응용하기도 합니다. 뭐 시범에서도 나오지만 시범에서는 운동을 굉장히 화려하게 해서 그런데 기본기가 탄탄하면 쓸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그거는 다음 기술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